네, You Are The Hero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닝을 오픈 디서스포 튜닝이라는 다가드 튜닝 해주시고요. 이 앞에 세 마디는 악보의 줄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를 4분의 2 박자로 만들어 놓는데요. 원, 투 하신 다음에 이큰 X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법. 첫 번째는 왼손을 이제 여기 보이시는 444 있죠?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한 번에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지판을 발이 말고 지판을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손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들어 올려서 소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X를 이렇게 다운이라는 표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444 아래 줄 3개 000은 당겨진 거죠. 그래서 당겨질 때 저는 요 2번 손가락을 가장 중점으로 사용합니다.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1, 2, 3번 줄에 너무 신경을 쓰면 저음 줄이 얘네들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잘날수 있도록 맨 위에까지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X는 당연히 샵 이렇게 되겠고요. 이 444가 한 칸씩 더 옆으로 가서 555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연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를 살펴보면 여기 이음줄이 되어 있죠? 그 앞쪽 마디가 하나, 둘, 으빠, 으빠,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음줄이 돼서 한 박자는 쉬어주고요.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박자는 요 새끼손가락으로 777, 요 7프렛에 하모닉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오른손은 라스게아도 네 손가락도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세 손가락도 좋습니다. 저는 새끼손가락이 짧은 편이어서 4개보단 3개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55는 누른 상태이고요. 새끼손가락이 이 3개를 하모닉스를 만들어주는 위치에서 아이고 라스게아도를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탁 띄워주면서 하모닉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라스게아도가 어렵다면 그냥 스트로크 한 번을 연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앞에부터 해보면 하나, 둘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 둘,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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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총 8개를 이제 스트로크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한 스트로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운업 이렇게 되는데 내릴 때는 약간의 코타시브의 느낌으로 내려주시는데, 원래 악보상 555만 있지만, 그냥 6줄을 다 연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업을 하실 때는 이제 엄지로 좀 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줄 때 약간의 코타시브의 느낌으로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힘을 줘서 이런 좀 느낌이 나게끔 그냥 치면 이렇게 되겠지만 내릴 때 뭔가 강세를 살짝 줘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X 또 444 X 555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잠깐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8분 쉼표에서 흙 하고서 여기를 오른손에
1번 손가락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5, 5, 5, 6, 5, 4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12번째 칸에 가서 한 대 때려주십니다. 네, 여기 적어놨죠? 라이트 핸드 탭핑.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대 때려주시는데 하모닉스가 꼭 안 나도 돼요. 여기는 하모닉스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그냥 이런 느낌으로 내고 그 다음에 여기 000을 하모닉스로 내기 위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만큼 먼저 해보면 하나, 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를 손가락을 2번 손가락으로 두 번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음 6, 5, 4번 줄은 1번 쓰고요. 1, 2, 3번 줄은 2번을 써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로 000 이렇게 555 해놨죠? 근데 위에 숫자 플러스 숫자가 아니죠? 기호 플러스를 해놨는데 여기는 팜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룻빠빰빰빰 했죠? 그 다음에 킹 팜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팜 이 자리는 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이 되겠죠? 1번 손가락으로 저음을 당겨주는거죠. 이런식으로 팜을 치고나서 업을 당겨주고 다시 다운을 치는데 얘는 이제 코타시브에 손가락으로 저음을 쳐줘서 요만큼을 또 제가 해보면 하나 둘 더 느리게 해볼게요. 하나 둘 퐁 하고 당기고 코타시브로 빵 해주는 거죠. 하나, 둘.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성공을 했으면 여기서 9까지 슬라이드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운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쿵빠밤 쳤죠? 여기 지금 끝난 거예요. 쿵빠밤을 다시 해보면 쿵 빠밤한 상태에서 다시 9까지 올라갈 때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 9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운 치고 옆으로 두 칸 빠지면서 업을 쳐줍니다. 여기도 다운 업 만들게요. 아이고 다운 업.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을 제가 또 합쳐보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X4, X5는 똑같고요. 자, 이제 다음 마디들을 또 가면 앞에랑 연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모닉스, 라스기아로 브라 다 똑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거랑. 네, 여기서 이제 또 슬라이드 여기도 다운 넣어주시고 이제 다운 여기도 업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제가 해볼게요. 이제 이게 인트로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만큼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슬라이드 타고 올라가면서 네, 코타시브 모양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44로 내려와서 팜을 칠 거예요. 팜 그냥 말고 그 다음에 왼손 버리면서 여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음 세 줄만 연주하려고 연주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요만큼 합쳐보면 하나, 둘 느리게 해볼게요. 하나, 둘 네, 이런 느낌의 연주가 You Are The Hero의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것을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쫙 만들고 하모닉스 팁을 드리면 손이 뒤로 갈수록 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둔둔다라 둔둔다라 빰빰. 결국 이제 나머지는 동일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the hero. A 파트가 총 16마디인데요. 우선 앞에 8마디를 A 파트 1, 뒤에 8마디를 A 파트 2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파트 1은 인트로 파트의 마지막 마디인 요 한마디를 추가해서 총 9마디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A 파트 1 8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 파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끝났죠. 마지막에 펑 하고 팜 스트로크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0은 앞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업부터 시작하는데 You are the hero는 그냥 계속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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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펑을 친 다음에 여기 업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업은 엄지로 써주고 다운 스트로크는 코타시브 모양의 손가락 두 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을 지금 해볼게요. 한 번 더. 여기 저음 쳐주셔도 되고 안 쳐주셔도 되는데 치는 게 조금 연주 느낌이 수월할 겁니다. 밤, 밤, 업 하고서 슬라이드를 3번 손가락으로 11까지 도달한 다음에 핫,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요만큼만 또 해보면 핫, 둘, 셋, 넷, 콩, 업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쉬어줍니다. 근데 느낌상 아랫줄에 뭔가 코타시브를 넣어주는 느낌으로 연주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된 거죠. 자, 그럼 요만큼 이제 또 합쳐볼게요. 그래서 업이라는 동작에 자꾸 코드가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1이 3번 손가락이 사용이 돼서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여기 마디가 연결된 거죠. 다시 여기 한 마디 또 해보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업은 6, 5, 4, 3번 줄을 업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오른손에 이 다운은 네. 1, 2, 3번 줄 위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업이라는 동작으로 끝났기 때문에 업, 여기 허스트로크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여기 가로 4, 4, 4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가능하면 3번 줄 위주의 타격을 해달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한 번 더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더 이어보면 또 똑같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마지막에 5, 4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만큼 다시 해보면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요 네 마디 이제 이어보면 빰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가로로 놓고 이렇게 악보를 보여드리는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네 마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마디. 여기 이제 마지막 업,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마디를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업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요 자리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 5 잡아놓고 업을 쳤죠. 여기서 조심할 건 5번 줄 소리 안 나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네들 있죠. 얘네는 3번 줄 중심인데 1번, 2번 소리가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 업, 다운, 업, 4, 6, 4, 7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주합니다. 그래서 4, 6, 4, 7이 이어지는 거죠. 업, 업, 다운, 업, 4, 6, 빼고 업. 자, 이제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 여기는 또 허스트로크가 되기 때문에 4, 6, 4, 7 가짜 업, 다운 여기까지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운. 여기서는 1만 딱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잠깐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 남긴 게 4, 4, 5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업, 다운, 업 이렇게 세 개죠. 업, 다운, 업 그 다음 왼손이 버려지면서 3, 4번 줄에 이렇게 얘네들 중심으로 타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 이제 합쳐보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제 연주가 되고요. 손이 이제 00으로 버려졌을 때 나의 왼손은 767로 날라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767.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까지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에 새끼손가락 7까지 추가를 해서 이 모양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6번 줄을 뮤트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로 뮤트가 되고 여기서는 여기 다섯 번째까지는 1번 줄도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의 패턴이 바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똑같고요. 여섯, 일곱 똑같고 여덟에 바뀐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왼손을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X. 왜 오른손으로 바디, 아니 지판을 막아주시고 재빨리 핫, 둘, 셋 요 세 개를 잡고 업을 쳐줍니다. 하나, 둘.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를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10까지 둘둘둘이 올라와서 12를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죠. 하나, 둘, 슬라이드, 업, 다운. 아니, 다운이 아니고 막죠. 그 다음에 업을 쳤죠. 슬라이드 갔죠. 그 다음에 12가 추가되면서 업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촥 여기 12였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10으로 바뀌고 다시 촥 이제 3번 손가락이 12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합쳐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또 네 마디를 제가 합쳐보면 식으로 연습을 A 파트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A2 파트라고 하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총 8마디인데요. 네, A1 파트의 마무리된 마지막 부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끝난 상태죠. 그다음 여기가 다운이 허스트로크가 돼서 이제 다시 A1처럼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첫 번째 네 마디는 A1과 동일하다.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네 마디를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요만큼 이렇게 땡겨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그럼 이제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버리고 마지막 여기를 버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 지금 해볼게요.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영영되어 있지만 1, 2번 줄 연주돼도 괜찮아요. 여기를 메인으로 타격하라. 그다음에 이767 아까 봤던 애랑 똑같이 생겼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둘둘 셋, 버려,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둘 셋, 버려.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둘 셋, 버려. 버린다는 건 1번 손가락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쿵. 6번, 5번 줄을. 근데 여기서 팜을 좀 같이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12, 14로 왼손이 날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첫 박자는 라스기아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왼손, 오른손에 찹을 넣어주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마지막은 좀 반드시 코타시브의 느낌을 넣어서 딱 음을 끊어주는 거죠. 사실 요거 한 박자가 아니고 반 박자인데, 예, 좀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요거 촥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12, 14를 한번더 그냥 다운 쳐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촥 하고 7, 7, 7 잡고 9를 그다음 두칸 옆으로 제가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또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A 파트 16마디를 정리를 한번더 해보면, 인트로 마지막부터 해서 이렇게 A 파트를 연습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the hero B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A 파트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게 해서 B 파트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게 B 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다운업 표시를 좀 넣어봤거든요. 이게 있는 게 좋다. 아, 이게 지저분하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이랑,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 악보의 크기. 그러니까, 제가 더 작아지고, 기타, 이 연주 화면, 여기 보이는 화면이 좀더 위로 올라가고, 악보를 좀더 크게,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 파트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제 촵이 들어가고요. 777 이렇게 눌러놓고, 9, 세 번째 손가락 눌러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칸 옆으로 올라가서,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운이 허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허스로 내려갔다가, 이제 업에, 요 녀석을 딱 연주를 해주는 거죠. 업이긴 하나, 1, 2, 3번 줄 위주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2는 새끼손가락이 추가돼서 이런 사운드가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더.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만큼. 벌써 이만큼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소리가 좀덜 나도 돼요. 그러니까 코타시보의 느낌만 가져가는 거지. 사운드를 따당 따당 땅 들려주는 게 아니라 코타시보 느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의 뮤트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계속 코타시보 쪽은 약간 느낌적인 사운드를 사용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가보면, 이제 맨 앞에가 업이죠. 두칸 옆으로 당겨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업부터 해서,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9에서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보면 다운, 다운. 얘네는 두 개가 세 키가 딱 빠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네, 그다음 바로 두칸 옆, 세 키가 빠진 상태에서 이두칸 옆으로가 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제 또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퍼스트로크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요만큼 또 제가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부러 쉼표를 넣어 놨는데, 소리를 없앤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가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요 녀석이 소리를 없앤 다음에 두칸 옆으로 가면서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777을 만든 상태에서 12번째 태핑 하모닉스, 그다음 다섯 번째 태핑 하모닉스를 요렇게 이제 두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요만큼 또 해보면,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B 파트에 처음 네 마디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느리게도 한번 쳐 볼게요. 느리게. 느리게가 제일 어렵습니다.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빵빵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요 나머지 네 마디를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만큼 요 쉼표부터. 그래서 으빵 으빵 이렇게 출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으땅땅. 그 사실상 요 7에서 요는 슬라이드 개념이거든요. 뛰는 게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냥 우. 여기까지 이제 가볼게요. 요만큼 흑빵 흑빵 가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여기가 이제 손을 하나 날림을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이 9, 11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한 번 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흑 흑빵 흑빵 가짜 업 다운 업 그런 느낌. 한 번 더 흑땅 흑땅.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요 녀석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줘야 되겠죠? 업 업다 이제 업 업 요거였는데 여기 이제 허스트로크 하면서 요 녀석이 한 칸 옆으로 가고 1번이 2번이랑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 업 업. 네, 여기 마지막 박자에 1번 손가락으로 10,10,10을 잡아주고 얘는 날림 손 버렸다가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한 번 더 업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요만큼 이제 합쳐보면 흑빵빵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느리게 셋, 넷, 흑. 이렇게 10,10,10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여기 12가 딱 추가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개수를 보면 12,12,12가 3개고 11이 2개죠. 그 다음 00이 2개죠. 핫, 둘, 셋, 둘, 둘, 버려. 그리고 업이라고 얘기하면 쉬워집니다. 제가 해보면 핫, 둘, 셋, 둘, 둘, 버려. 그 다음에 업에 요거까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이 버리는 동안 왼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해보면 핫, 둘, 셋, 둘, 둘, 버려, 업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쉬워져요. 샵을 한 다음에 요 녀석이 두 칸 옆으로 가서 업을 해주고 여기서 조심할 거 6번 요거 5번도 소리를 좀 죽여줘야 돼요. 얘네 나오고 그 다음 또 찹해서 한 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추가돼서 5, 4, 5 만들어주고 또 두 칸 옆으로 요렇게 이제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 업 업 업. 한 번 더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 업 업 업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 파트 뒤에 있는 네 마디를 합쳐보면 흑빵빵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네, 저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네, 이제 You Are The Hero C 파트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아니라 강의죠. 자, 우선 여기서부터 음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B 파트 마지막 C 파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라스게아도 부분이 좀 박자가 이상한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B 파트의 마지막 부분도 살펴보면 샵을 가서 이렇게 연주가 끝나게 되죠. 네, 그다음에 요 녀석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12와 11을 2번, 3번 손가락 잡고 라스게아를 먹여주고,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요 녀석들은 아래 세줄 위주로 사운드를 조금 오른손 자체도 많이 내려와서 연주하다가 요때는 엄지 업이 좀 전체적인 사운드가 날수 있게 여기 영영 다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 되겠죠. 그 얘네들은 4, 3, 2, 1줄 위주로 타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마디 합쳐보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두 마디를 또 볼게요. 자, 지금 방금 요렇게 이제 끝났죠? 요 녀석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1번 손가락이 바레를 잡는데 요거 세 개만 누르고 여기 개방현으로 쓸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처럼 좀 관절이 안 되시는 분은 여기 9로 바꿔서 바레 눌러주고 잡아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원래 악보상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번을 먼저 치고 핫둘셋둘둘둘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세 개, 그다음 이 녀석이 옆으로 한칸 들어가서, 그다음에 다시 새끼손가락이 14까지 넘어가서, 그다음에 다시 12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나 둘셋둘둘셋넷 딴, 하나 둘셋둘둘둘둘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다다다 업업업 그래서 여기 자체를 약간 쉬어주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둘업 그쵸?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요거 그대로 손이 유지되면서 여기서 여기는 이제 3, 4번 줄 위주로 치다가 요 녀석만 약간 고음 들리게 해줘가지고 한번더 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둘둘 셋. 네, 이렇게 999가 있었던 게 옆으로 한칸 슬라이드 되면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네 마디 또 살펴볼게요. 이제 요12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여기까지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10 방금 업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잘 외워야 될게 3개, 2개, 2개, 이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10, 10, 10 눌러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 하면서 옆으로 딱 가는 거예요. 한번더 요만큼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 사실 요 10은 0이어도 괜찮은 상태인데, 네, 악보상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것도 동일한 연주법인데 9로 내려왔죠. 새끼손가락이 10이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할때 8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 둘이 합쳐 보면 한번 더. 12는 처음에 3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동했을 땐 11을 3키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8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에는 12가 아니고 10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핫, 둘, 셋, 둘, 둘, 버려라고 해서
버린 상태에서 2로 날라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둘 둘 버 아이고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 날라와서 앞에 했던 네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네 마디 연결해 보면 업 끝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연주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 파트가 또 여덟 마디 이어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동일해요, 앞에랑.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11을 빼놨는데, 11을, 예, 네, 넣어서 가죠. 네, 잠시 요 연결만 하나 더 할게요. 아,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마디 봐야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옆으로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옆으로 그 다음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이 아까 아이고 여기 2에 있던 애가 이제 12번째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해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 업에 이제 요 녀석이 딱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자, 요만큼 천천히 해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버려 업 그 다음에 허스트로크니까 업 업 다운 업이 되는 거죠. 업 업 다운 업 여기 코타시브 꼭 넣어주면 좋은 사운드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찹하고 요 11에 있던 애가 14로 이동해서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개는 14 찹 업 찹 돌아올 때 여기에는 요 11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천천히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C파트에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요 네 마디도 연결을 해보면 마무리로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봐주시면 돼요. You are the hero D파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X 있는 곳은 왼손을 뮤트 하신 다음에 요 위에 숫자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네, 얘는 이제 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운을 칠 건데 여기 전부 다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입니다. 그래서 다운업, 다운업을 팜 스트로크로 다운치고 올라올 때 업인데 세 줄만 치시는 거예요, 세 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써있진 않지만 약간의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연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만큼 다시 해보면 X 그 다음에 업 할 때 0이고요 다시 이제 333을 1번 손가락 눌러서 팜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5를 업 해주고요 옆으로 이제 한 칸 가서 다운 다시 올라와서 업 그 다음 다시 다운 그 다음에 업 할 때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한 번 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저번에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세 줄이 잘 안 눌리는 좀 손가락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요 소리가 조금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요쪽 그래서 위에 있는 두 줄만 잘 누르셔도 비슷한 사운드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보면 뮤트가 된 상태에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주고 다시 0, 3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누른 상태에서 요 5가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으로 딱 추가가 돼가지고
팜을 쳐주고 나서요 여기 4, 5는 2번, 3번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여기 지금 마디를 다시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 4, 5가 나는 이렇게 연주한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왜 2번, 3번을 추천하냐면 요거 끝나고 이어지는 동작이 요 동작이기 때문에 빰, 빰을 끝내놓고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요 끝난 상태에서 요 손가락 여기 가서 다음에 연주를 해나가기 위해서 저는 여기를 2번, 3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한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도 팜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저처럼 작다. 저도 작아요. 네. 그래서 팜을 하면서 바디에 사운드를 주면서 치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 스트링에다가 팜을 주셔도 그냥 치면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바디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은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3, 5, 6 아까 여기와 동일한 손가락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 한 번만 더 천천히 해보면 칫, 업, 3, 5, 6, 5, 3, 0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쉼표는 저는 여기 바디를 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2, 12를 잡은 상태에서 팜 스트로크가 쿵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글리산드로 사라지면서 오른손에 1번 손가락이 000을 쳐주고 나서 왼손은 333을 누르고 오른손이 12 하모닉스 그 다음에 5에다 하모닉스. 네. 그래서 여기 333은 1번 손가락 쓰시고 뒤에 555는 3번 손가락 써주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여기 다시 해보면 퉁빵 여기를 퉁빵 퉁짠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네 마디를 합쳐보면 네, 빵, 빵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모닉스가 좀 소리가 잘 안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D파트의 네 마디를 또 살펴보면 방금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 다음에 또 두 마디 똑같고요. 자, 여기도 거의 동일해요. 세 번째 마디까지는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달라지죠.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기까지 팜을 넣는 경우가 있고 그냥 저처럼 요거랑 요거만 팜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쭉 한번 이어보면 아이고 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요 쉼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왼손이 막아지는 거죠. 하고 오른손 찹 그 다음에 이렇게 왼손이 2, 2, 2를 잡으면서 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따다다데이라라라. 네, 이렇게 이제 업이라는 동작을 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도 한번 살펴보면요. 방금 이 앞에 찹 있었고요. 여기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탑, 업, 업, 다운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근데 여기도 사실상
둘둘둘을 다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둘둘둘을 다 넣어주셔도 자, 그 다음에 옆으로 4로 이동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마디에서 여기까지 chop up, up, down, down, up, down, up 해서 4까지 올라왔죠. 일단 한 박자 쉬고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네, 5프렛을 얘는 하모닉스를 네, 이렇게 하모닉스 해주시고 하고 따라라라 네, 이걸 연주를 하는 건데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부터 해서 chip up up down 핫 둘 셋 all strong 핫 둘 셋 all strong 핫 둘 셋 이런 식으로 요만큼을 지금 연주했습니다. 한 번 더 앞에 있는 마디 기억하셔야 돼요. chop up 없다 핫 둘 셋 어 촤라랑 핫 둘 셋 어 촤라랑 핫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기타 셋업이 아직 너무 안 좋아서 하모닉스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따 촤라랑 하고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일곱 번째 하모닉스를 쳐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12 하모닉스 왼손 7 그다음 오른손 12 9 그 다음 또 12 7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한 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짠 핫 둘 셋 넷 다여 그래서 규칙을 보면 2번 1번 2번 1번 3번 2번이에요. 2번, 1번, 2번, 1번, 3번, 2번. 네, 요 하모닉스 치실 때는 1번 손가락도 좋고 뭐 이제 2번 손가락도 좋은데 저는 왠지 이 노래죠? 예, 1번이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천천히 해보면 라스게아드로 하모닉스 넣어주시고 핫, 둘, 셋, 넷, 다, 엿 6가지 간 다음에 이제 밑에 마디 볼게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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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핫 둘 셋 넷 다 열곱 여덟 아홉으로 끝나네요. 그럼 여기도 규칙이 3번 2번 그 다음 4 3 4 3 4 4 5 몇 번 줄이냐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럼 얘부터 보면 3번 2번 그 다음에 4번 3번 4번 3번 4번 4번 마지막엔 5번 그래서 줄 위치를 잘 외워서 멋있긴 한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그래서 줄의 위치를 규칙을 외우시는 거예요. 핫 둘 셋 넷 다이엇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여기를 4분음표로 해놨지만 약간 스타카토 느낌으로 해주셔서 하고서 탑이 들어가서 우리 인트로 배웠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동일하게 연주하시면 D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 2층부터 네, 아, D 파트를 그냥 연주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 이런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D파트 이렇게 총 8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스 파트 5마디네요 5마디 하고 나서 네, 인트로 파트 4마디까지 해주시면 이제 다시 ABC를 한 번 더 쳐주시면 이제 E파트라고 하죠. E파트
이런 테크닉이 있네. 뭐 이렇게 치는 거,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파트 끝나고 E 파트를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한 번 더 끝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A, B, C, D 파트를 끝나고 나서는 다시 A, B, C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에서 마지막 C 파트가 이제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E 파트가 되는데, 자 이제 처음에 여기 X 있잖아요. 이거 사실 쉼표인데 쉼표로 해놓으면은 요거랑 연결되는 모양이 안 이뻐서 그냥 X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흣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딴다다다다다 흣 하고 흣 하고서 왼손이 2번 손가락이 333을 해머링을 눌러주시면 돼요. 흩다다 핫 둘 셋 넷이에요. 넷이 슬라이드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19 이렇게 가시면 돼요. 흩 둘 셋 슬라이드가 넷 그 다음에 빰빰 10과 9를 요 손가락이 그대로 가서 12에 이런 느낌인 거죠. 따다다다다다 흩다다다다다 박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핫둘셋따따 핫둘셋따따 두 번째 거는 하둘셋 빰빰 이런 식인 박자인 거죠. 요거 두 개를 합쳐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 눌리는 3, 3, 3, 10, 10, 10, 9, 7, 5는 전부 다 2번 손가락으로 힘있게 눌러주시면 돼요. 저 힘이 없어서 좀 살살 누르는 편인데요.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방금 연주했던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도 역시나 흩, 둘, 셋, 넷, 빰, 빰 끝났고요. 자, 여기 박자는 쿵, 짜, 자, 짠 이런 느낌인데 자, 여기 해볼게요. 요건데 여기에 사실 레프트 스트로크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방금 안 했어요. 자, 레프트 스트로크를 안 한 거 들어볼게요. 이게 안 한 거고 하면 그러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연결을 해 볼게요. 그 C 파트의 마지막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오른손은 계속 어디를 때리냐면 12프렛만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마디만 하면 You Are The Hero가 끝납니다. 자, 이제 악보가 굉장히 안 이쁘게 생겼는데 참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양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라고 생각하고 8비트인데 자, 우선 12번째를 때려주래요. 하나. 자, 그 다음에 X는 요번에 왼손으로 막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left mute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갖고 하면 잘 안 되는군요. 아, 텍스트를 눌러야 되는데 mute. 좋습니다. 어휴,
여기다가 lmute라고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아. l l.m 그 다음에 요 x 요거는 light body heat 이렇게 할까요? 악보에 너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자 때려주세요. 한 대 열두 번째 때려줬어요. 제가 left mute 그다음 요 녀석은 그냥 엄지라고 해주세요. 엄지, 엄지로. 팜도 괜찮은데 엄지를 해주고 다시 탭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만큼 연결해 보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잘못 때렸습니다.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333을 1번 손가락으로 바레를 다 눌러주고 나서 오른손은 요 녀석이 12번째인 15번째 프렛을 쳐주는데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요. 여기 좋아요. 네, 점 있죠? 15, 그 다음 17, 19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18까지 있습니다. 15, 17, 19, 18 이런 식으로 오른손에 하모닉스 때릴 자리도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면 하나, 둘, 셋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박자 중에 요 녀석은 요 앞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것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요만큼 하나, 둘, 셋, 넷, 흩, 왼손, 오른손, 빵. 요거거든요. 하나, 둘, 셋, 빵, 흩, 둘, 셋.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쉼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번째에 뭔가를 때려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쉬고, 빰. 그럼 여기는 요 앞에 있는 녀석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빰, 끝났죠? 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한 칸 더 가서 666을 꽉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18번째를 때려주고, 바로 왼손이 죽여줬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가서 17로 얘도 같이 내려오는 거죠. 오른손도. 그럼 제가 요 두 마디 이렇게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빰. 빠르게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잠깐 늘릴게요. 자, 요만큼 잠깐 또 살펴보면, 네, 여기 이제 두 마디입니다. 그럼 얘도 역시나 먼저 때려요. 하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흩. 이렇게 인거거든요. 자,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비트인데 8개를 쳐야 되는데 자, 이렇게 4개 먼저 볼게요. 앞에랑 똑같아요. 하나, 왼손, 터치, 빵 하고 쉼표여서 바로 소리를 죽이면서 옆으로 2칸 이동, 오른손도 2칸 이동, 소리 죽이고 2칸 이동, 오른손도 이동한 다음에 소리 죽이고 7번에다가 네 하모닉스를 넣어주는데요. 요 녀석도 하모닉스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을 제가 매우 천천히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흩. 아이고, 틀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빰. 하나, 둘, 셋, 넷, 흩, 빰, 빰. 네, 뭐, 요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부분 잠깐 다시 기억해보면.
해서 D파트가 마무리 되는 거고요. D파트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C파트를 이제 쳐주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달라지냐면 이제 엔딩 보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C파트의 마지막에 다시 인트로처럼 연주를 해줍니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네 마디 또 동일하게 인트로를 한 번 더 치는 거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엔딩의 느낌이 우리 D 파트에서 연주했던 여기에 팜을 넣으셔도 돼요. 두 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악보는 네 줄 그려져 있는데 실제 연주는 거의 세 줄로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You are the hero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잘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